네, 안녕하세요. 늘푸른 파함입니다. 날씨가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. 이 정도면 거의 봄 날씨라 보면 되고, 요즘 이상 기온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. 그래서 벌들은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요벌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 피해를 좀 많이 받던 벌인데, 봉판을 제가 유지를 좀더 보충을 시켜줘서 다행히 회복이 된 벌통인데,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벌들은 추운 관계로 똘똘 잘 뭉쳐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뭉쳐 있지만은 벌들이 활동량이 많아진 걸로 보이죠? 오, 확 나오네요. 지금 벌들이 거진 4매 벌로 5매로 해놨는데 애들이 뭉친 관계로 지금 한 4매 벌 정도 안 되게 있는 것 같아요. 뭉쳐 있는 관계로. 먹이는 충분히 잘준것 같아요. 이렇게 온도가 높고 한 경우에는 벌들이 활동량이 많아져서 먹이 소비가 추울 때보다 더 많습니다. 이럴 때에는 먹이가 최대한 많을수록 좋죠. 혹은 만약에 부족하다 싶을 때에는 따로 먹이를 추가적으로 먹이장을 넣어줘서 보충을 시켜줘야 됩니다. 아니면은 얘네들이 소비를 다 하고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 통 제가 건드려서 아까 전에도 본 결과로 애들이 좀 날뛰고 있죠. 여기 통도 한번 볼까요?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월동 날 때에는 먹이를 한가득 주던지 뭐 조금 귀찮지만은 먹이장을 따로 보유를 하셔서 부족하다 싶을 때 채워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자, 여기 벌들도 이만큼 옆으로 삐져나와 있죠. 그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다는 거고요. 벌들이 퍼져 있어요. 퍼졌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빼주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요.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크게 벌을 볼 필요가 없죠. 진드기 방지만 잘 해놓으면은 크게 이렇게 뭐 들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. 먹이도 많이 주고 하면은.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고요. 저는 오늘 뭐 벌을 봤는데 벌이 퍼져 있죠. 그만큼 따뜻하니까. 이제 외부 포장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외부 포장도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네. 날씨가 정말 이상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영상을 마치고 저는 요 덮개 요것도 빼줄 생각이에요, 지금. 네. 먹이도 많으니까 알아서 내부 보온이 잘될 거라고 믿고 일단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 1월 달에 빼줘야 될것 같아요. 날씨 상황 보고. 네.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고요. 다들 월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이만 안녕.